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건립 중인 화백 컨벤션 센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이지만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운영 계획 수립이 시급한데요. 씨앗이 의회의 갈등 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힐튼 호텔 동쪽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한수원이 경주시에 지어주는 화백 컨벤션 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내년 말, 1년여가 남았지만 국제회의 유치 등을 위해서는 조기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개관에 대비해서 그 유치 전담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보문단지 주변 시설과 그리고 관련 산업 간에 이제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는 직영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수원으로부터 소유권과 운영권이 넘어오는 순간부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먼저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한수원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든지 아니면은 컨벤션 센터 건립 기금에 남는 부분을 운영 기금으로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기탁을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시가 긴급 사항으로 요청한 컨벤션 센터 안내소 개설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개관하기 전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국제회의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소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컨벤션 센터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예술의 전당처럼 될 것을 우려해서 좀처럼 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